우리 그 농장에 옆에 다구리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닭을 많이 길러요. 그 순백이 그냥 뭐 먹으려고 잃는 거지. 영업적으로 잃는 게 아니라 닭장 앞에 어제 그저께서부터 이상하게 수탉 이렇게 크게 두 마리가 와가지고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. 계속 싸움을 해요. 그놈들이 왜 싸울까? 어제도 와서 싸우고 그저께도 와서 싸우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와서 싸우더라고. 야, 저놈이 왜 싸울까? 가만히 보니까 우리 닭장 우리에 예쁜 그 네고 하얀 암탉이 있어요. 이놈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건이 벌어졌어요. 두 머리가 와서 계속 싸우더니 한 마리가 그 옆에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 한 마리가 싸우다 말고 한참 쳐다보더니 그대로 그냥 그 대나무 숲으로 사라진 거야. 사라지니까 저 큰 닭, 우리 동네에서 온 닭이 하, 저 암탉은 내 거야. 그래서 그냥 만세를 부르고서 올라가가지고 그 담이 있어요, 이렇게. 담에 올라가지고 꽤뜨려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내가 씁니다 하고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디서 바람소리가 쉰다더니 폭소리가 와서 대나무 속에 숨어있던 수탉이 쓱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야. 아하, 이것은 내 차지다. 저는 배웠습니다. 그걸 보고 배웠습니다. 아, 끝까지 덤비는 게 아니라 양보를 하면은 이렇게 횡재가 온다는 거. 양보를 하면 횡재가 온다는 거. 맞지요? 네. 네, 박수. 이 참 큰 농장이 있어요. 이렇게 엄청나게 큰 농장에 가을이 돼가지고 전부 닭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싸놨는데 역시 그 사람도 나처럼 닭을 길렀나 봐. 닭을 길렀는데 언제서부터인가 이 오리 잡아가 닭 잡아가는 게 뭐 있죠? 쪽제비. 쪽제비라는 놈이 와서 닭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가는데 이 부잣집 사장님이 아이고 배고프니까 그걸 대기하고서 그냥 몇 번은 놔뒀어. 아, 그런데 옆에 있는 오리 우리에 와가지고 또 오리를 가져가는 거야. 예, 이 모색이 맛 좀 바라고서 그 쪽제비를 탁 잡아가지고 호랭이에다가 집을 찬뜩 묶어서 너희는 편대바라고 묶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달렸어. 불을 달렸더니 이 쪽제비가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어? 노젓갈이 확 싸는 데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지르고 조금만 좀 참았더라면은, 조금만 더 인정을 베풀었더라면은, 응? 그 가을 동안, 여름 내 2년 동안 농사진 녹가리가 완전히 다 타버렸어. 예.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, 인지의덕이라는 얘기인데, 조금만 참고, 조금만 이해를 하고, 조금만 동정을 베풀었더라면은, 그런 그 1년 내 지은 농사, 예? 그 수십만 석 그것이 하루 저녁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. 아, 거기서도 배웠습니다. 아, 참고, 오죽 배하고 보면 잡아갈까. 도와주자. 도와주자. 저는 배웠습니다.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걸 봐가지고 배워서 양보하고 우리 같이 함께 가는 이러한 우리 연구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